전문가 연결해서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기업 보면 좋을지 이야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온의 서영훈 전문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에서 어떤 기업들 보고 계십니까? 네, 제가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첫 번째 종목으로는 HPSP라는 종목을 좀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현대건설, 세 번째로 현대바이오, 마지막 히림이라는 종목을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가지 기업에 대한 전략 전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기업들 좀 중점적으로 보면 좋겠습니까? 네, 사실상 오늘 시장도 상당히 좀 녹록지 않은 움직임이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공격적인 매매보다는 일단 좀 차분히 좀 대응을 해나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그 종목들 중에서 좀 조정이 좀 적고 그다음에 좀 어느 정도 탄력을 좀 갖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HPSP라는 종목을 좀 볼 수 있을 텐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제조 공정 장비와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주요 글로벌 시스템 반도체 회사라든가 국내외 메모리 반도체 업체에 납품이 좀 되고 있는 기업인데 특히 HPSP의 장점이라고 좀 본다라면 고유전율 절연막을 사용한 고압 수소 어닐링 기술을 독자적으로 좀 보유하고 있으면서 어닐링 효과에 대한 검증된 전공정 장비를 좀 제작을 하고 있음으로써 꾸준히 좀 매출이 좀 증가하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시가총액 성장이 상당히 좀 올해 두드러지게 나타나준 상황인데요. 현재 좀 눌림목 자리를 이용해서 좀 공략해 보신다라면 추가 상승 가능성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최근 기관성 수급들이 상당히 좀 강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와 함께 뭐 투신, 그다음 연기금, 보험 등 대체적으로 기관성 수급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좀 들어오는 모습들이고요. 10월달 들어서도 한 거래일을 제외한 모든 날에서 기관성 수급들이 좀 들어왔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지금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진행을 해나가 보실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으로는 뭐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현대건설이라는 종목을 여전히 좀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요. 물론 단기간의 상승을 노리기는 좀 어렵다 하더라도 시장이 어려울 때 좀 조정 국면에서 좀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해나가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최근 카타르와 사우디,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경제사절단이 좀 파견이 됐는데 여기에 따른 낙수 효과의 기대감도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현대자동차가 사우디에 연간 5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짓겠다라는 좀 계약이 이루어진 상태인데요. 현대건설로서 현대차 그룹 내에 속한 현대건설로서 이에 따른 수혜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현대건설은 자국에 대한 매출이 상당히 견조한 상태에서 해외 수주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2분기 연속 최대 매출을 달성한 상황입니다. 3분기 역시 영업이익이 2,455억을 달성하면서 건설주 중에서 실적이 상당히 좀 견조한 종목으로서 좀 꼽히고 있는 상황이고 사우디 관련 모멘텀도 함께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급도 역시 외국인과 기관성 수급들이 함께 좀 들어오는 모습이고 특히나 투신 쪽에서와 연기금의 수급들이 저점에서 많이 들어왔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추가적인 하락세는 제한된 상황 속에서 좀 시장이 좀 살아날 때 좀 더 탄력적으로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들을 노려보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 부분인 만큼 이 점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37,500원 이하권에서 매수를 좀 잡아보시고 목표가는 42,000원, 손절가는 34,000원 좀 잡고 대응을 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현대바이오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현대전자로부터 분사 설립된 바이오와 화장품 제조를 하는 기업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최근에 현대바이오가 지난 금요일에 강한 상승세가 이어진 이유는 코로나 치료제인 제플티에 대한 긴급 사용 승인 기대감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조정이 나올 때나 큰 조정 없이 박스권에서 121선과 200일선을 지지해주는 모습들을 보였고 이러한 지지대가 형성된 상황에서 제플티에 대한 긴급 사용 승인 기대감이 좀 높아져 있다 보니까 금요일에 19% 넘는 강한 상승세를 보였고
외국인과 기관성 수급들이 상당히 강하게 들어왔는데요. 눌림목 자리를 이용해서 공략해 보신다라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도 노려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상승 출발을 하는 자리에서 추격 매수는 아무래도 좀 시장이 좀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는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보다는 오히려 좀 조정 국면을 좀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금요일 종가가 31,400원 자리에서 마감이 됐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살펴보는 가격대는 3만 원 이하권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는 3만 5천 원을 잡아보시고 손절가는 2만 5천 원 잡고 스윙 전략으로 좀 대응을 해나가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업에 대해서 모두 다 아주 가격 전략을 자세하게 전해주셨는데 일단 세 기업 모두 다 지금 가격보다는 약간 낮은 수준이거나 지금 수준의 가격대를 좀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지금보다 시장에 더 빠지면 사실상 매수의 기회로 잡아보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제가 종목을 소개해드린 이 종목들을 살펴보시면 그래도 모멘텀과 실적이 좀 견조한 종목인 만큼 사실 저가 매수 기회로 잡아보시는 건 상당히 좋을 겁니다. 하지만 시장이 좀 흔들리는 부분들이 있고 특히나 오늘 들어서는 또 키움증권을 중심으로 해서 증거금이 부족한 종목들에 대한 담보대출 불가가 또 나온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좀 흔들림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자리를 이용해서 문제가 없는 종목들은 사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저가 할인 기회다라고 좀 살펴보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시장 조정이 오늘 하루로 무조건 끝난다라고 단정을 지을 수는 없는 부분들인 만큼 한 번에 조정받는다고 해서 한 번에 매수하시기보다는 좀 분할 매수 대응 전략을 세워나가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함께 오늘 이야기 듣고 왔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